평안남도 평송시 봉학동에 있는 오랜 륙사의 유적의 하나인 안국사입니다. 고구려 시기인 503년에 처음 세운 안국사는 조선 봉건 왕조 시기인 1419년에 다시 지은 절입니다. 안국사를 1654년과 1785년에 고쳐 지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국사에는 대웅보전과 태평루, 주필대, 구충돌탑 등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안국사의 중심 건물입니다. 대웅보전은 높은 축대 위에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정면 어간, 측면 사간의 2층으로 된 겹처마 합각집입니다. 우리나라의 절간들 중에 이 안국사처럼 중심 건물을 2층으로 세운 절간은 많지 못합니다. 기둥은 배부른 기둥으로 되어 있고 문짝들에는 화려하게 꽃도름 무늬 조각을 했습니다. 두공 위에 올린 의령조각과 건물 안의 두공들에 새긴 인형조각은 착상이 기발하고 솜씨가 세련되어 있습니다. 통간으로 된 건물 안에는 세 경간에 걸쳐 큼직한 불단을 놓고 불상들을 앉혔습니다. 불상 뒤에는 탱화들을 걸고 3층짜리 화려한 닷집을 높직하게 걸어놓았습니다. 대웅보전에는 금단청을 입혀 그 품위를 높였습니다. 건축술이 우수한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안국사는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귀중한 유력사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